묵은지 들기름 볶음을 요약해 보겠습니다. 우선 쌀뜨 물에 묵은지를 넣어 30분 정도 담가주세요. 이렇게 묵은지를 쌀뜨 물에 담가 놓으면 특유의 군내를 없앨 수 있어요. 양파는 채 썰고, 홍고추, 풋고추는 반 갈라 실을 제거한 뒤 채 썰어줍니다. 묵은지도 굵게 채 썰어주세요. 그런 다음 달군팬에 세멸치를 넣어 살짝 볶아내줍니다.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채 썬 양파를 넣어 볶다가 묵은지도 넣어 볶아주세요. 여기에 물과 세멸치를 넣어 볶다가 풋고추, 홍고추, 설탕, 통들깨를 넣어 볶아줍니다. 채 썬 마늘도 넣어 볶아주세요.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을 만큼 담으면 묵은지 들기름 볶음이 완성됩니다.